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시 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현도 전문가님께서 휴가에 가셨습니다. 휴가 이번 주 가게 되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제 관점의 뷰와 제 브리핑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주주분들 허브인시 TV 저희 주도주 체험도 받아보셨습니까? 저희가 무료 체험을 받고 여러분들 휴가비도 벌어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안 다녀오셨으면 저희가 여름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일본하고 홍콩, 싱가포르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뭐 유럽, 미국 요건 조금 힘듭니다. 아셨죠? 평균적으로 뭐 수익률은 플러스 16.26% 정도 내고 있고요. 총 64회를 매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꾸준한 결과물로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준수하게 수익도 가져가실 겁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있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포퓨 볼게요. 오늘 시초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살짝 좀 투매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또한 마찬가지로 이에 맞게 좀 여파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살짝 돈이 들어와주고 있으나 오후장 들어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좀 나와주고 있고 좀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명확하게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금요일날 나와줬었던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들의 기본 베이스는 쇼커버링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에서 공매도를 친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손실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40%를 빼버렸어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40% 빼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에 불이 나게 공매도 쇼커버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도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러면 쇼커버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허겁지겁 쇼커버링을 해줬지만 결국 그게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술적 반등만으로 과연 전고점까지 회복을 해줄 수 있냐. 대장급 종목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거의 고가 부분까지 도전을 해줬으나 사실 돌파 자체는 못해줬고요. 역사상의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 기업군들은 대체적으로 윗꼬리까지 바로 회복을 못해주는 경우가 대다반수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점에서는 이 욕심에 찌든 신용미수 물량 분명히 들어와줬을 것이고요. 이런 물량을 지루함을 강하게 주고 옆으로 횡보 구간을 길게 주면서 이렇게 지루한 페이스를 만들어줘야지 아마 이러한 물량은 나와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혹은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와줘야지 이제 종목이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 이 포스코 퓨처엠 손실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대다반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수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러한 투자자분들은 최소 1, 2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그만큼 긴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결과물을 도출을 해내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되려 고점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분들의 물량은 분명히 나와줄 것이고 그런 물량을 소화시켜주고 다시 매집을 걸치고 나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름을 버티지 못하고 나와준 개인 물량이 슬금슬금 나와줄 것이고 그런 물량을 받게 된다? 그럼 포스코 그룹주는 다시 움직일 겁니다. 왜?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안에서 저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따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만큼은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안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차전지뿐만 아니에요. 2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을 해놨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수소 밸류체인이 또 구성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는 충분히 받아줄 수 있고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차라리 악성 개인 물량은 소화를 시켜주고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추후에는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며 금융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여름 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내드릴까요? 한 대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허브인시 TV 주도주 체험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소하게 요즘 엔저잖아요. 일본 보내드리겠습니다. 엔저로 일본으로 출보 보시죠.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댓글 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요.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그다음 포스코 퓨처에 보고하십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